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알려주세요. 아 참, 천안에 이쁜 카페 없나? 뭐야, 여기 정말 이쁜 곳이잖아. 뭐지? 뜬금없이 여기만 이쁜 벽으로 되어 있어. 어? 누구세요? 아니, 여기 멋쟁이 먹을 수 있는 건데 당신도 멋쟁인가요? 맞습니다. 이것은 리스본 온이에요. 여기 한번 정문을 열어볼까요, 그러면은? 어? 여기는? 이야, 여기 뭐가 있나요? 아까도 그냥 짐 같은 거 들고 다니고. 와, 정말 리스본스러워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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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기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봐요. 아, 예. 오늘 요리를 해주실 요리니코. 네, 무조에. 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트위치나 유튜브에서 지금 요리니코로 활동하고 있는 요리니코라고 합니다. 멋있는 게 써있는데 이게 뭐죠? 이건 이제 국가대표 조리복이었는데요. 오, 쉣! 2019년도 제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선물로 조리복을 충분하고 형 되게 있어 보여.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그냥 옷 하나로 이렇게 있어 보이지? 당장 조리복이야. 야, 이게 뭔가요, 지금? 지금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나가실 이제 비스켓스프인데 이제 새우 각각류를 이용한. 아, 저번에 그 한번 먹어봤던 건지 그런 것 같아. 오,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찍어 먹거나 발라 먹는 소스. 스프입니다. 이거 내가 먹는 게 아니야? 죄수들. 아, 이제 꼭 하면 이거. 와, 맛있다. 야, 이게 국가대표구나.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그럼 평소처럼 찍겠습니다. 아, 멋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르마가 이뻐요. 아, 네, 하지 마세요. 가르마 사이에 빵 찍어 먹어도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드셔보셨어? 빨리 먹어. 너 교도소 영화 봤어, 안 봤어? 교도소 영화 봤지? 봐봐, 나 봐봐. 응. Hey, boss. 오케이? 진짜 그렇게 먹는다고? 응. Hey, boss. Hey, boss. 오, 이건 이름이 뭐죠? 연어 그라브라스입니다. 제가 전에 떡밥으로 연어 그라브라스예요? 이게 연어의 브라인가요, 그러면은? 아니요. 연어 그라브라스. 연어 그라. 왜요? 뭐 암쪽하세요. 플레임 뭔데요? 연어 그라라스. 그라갔어요? 그라갔어요? 연어 그라프라이스. 아, 프라이스? 뭔데요? 이게 참치 가마도르입니다. 가마도르, 이 배꼽 그거는요? 네, 1급입니다. 와, 내가 이 가마도르 환장하거든. 와, 이게 진짜 그 참치 중에 가장 그 쫄깃한 느낌? 너무 맛있는데? 내가 봤던 연어 중에 제일 맛있어. 아니, 이게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 애초에 간이 너무 맛있게 됐어. 이 회 종류는 내 평생 먹은 것 중에 거의 최고야. 우와, 이게 제대로다. 이건 겉에만 약간 살짝 구웠습니다. 뭐죠 이게? 아까 가마도르에서 약간 구운. 가마도르라고요? 와, 소고기인 줄 알았어.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와, 미쳤다. 약간 와규 같아요. 와, 가마도르 굽는다고? 와,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거 나 한번 먹어도 되나요? 아, 예, 드세요. 이거 하나 크게 드셔보시겠어요? 어, 네! 아, 네! 아, 잠깐! 아! 메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죠? 메인이? 포르게타입니다. 우와! 쉣! 귀감 묶기! 예? 단면! 미쳤다! 뭐야, 김밥이야? 뭐야? 나머지 부분 안 먹는 건가요? 먹어요? 제가 먹거든요? 야! 욕심내지 마. 뭐?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고. 미쳤다, 씨. 한번 드셔보래. 어? 와! 진짜 놀라워. 왜냐면은 고기 자체가 맛있거든? 뭐가 중요하냐면은 야채마다 같이 먹을 때마다 고기가 다 다른 장면이 돼. 마치 EV가 지나서 주피터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는 것처럼 맛이 달라졌다. 지금 이제 앞으로 몇 가지 더 나오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식 있죠? 아, 아 예. 그 핫초코 세 개를 드릴 겁니다. 하나는 와사비와 간장이 타겠습니다. 핫초코에 와사비 간장. 아니 그저 가운데 간장이잖아. 가운데 간장이잖아요. 마위 마위보. 마위보. 한 잔만 비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색깔이 다르게. 그냥 아니 운명은 승리한다. 근데 뭐 초콜릿에서 파묻혔다는 얘기 여기 놀 때 냄새. 빨리 먹어봐. 그거 초콜릿인 것 같아. 어쩌? 사실은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럼 니들 둘인데? 넌 뭘 먹고 있는 거지? 하마입니다. 이거 좀 안 하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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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이 정도만 먹어봐요 진짜. 대신 다 먹을 거예요? 아니요. 아! 한 모금 먹자 근데 솔직히. 저는 향만 좀 맡아볼게요. 앞에 냄새. 발냄새 나는데? 야 준아야 근데 한 모금 먹어야지. 먹었어요. 아니 봤어 헐쩍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쭉 들이켰어요. 자 일단은 준아나 한 모금 하자. 아 근데 진짜 이게 난 이런 거 숱하게 헤쳐나온 사람이야. 나는 헤칠 필요가 없어. 아 현재 들어간 것은? 이거는 발사믹 글레이즈. 아 발사믹 글레이즈 그래서 발냄새가 났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 국물. 피클 국물. 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셰프님? 괴식은 셰프 한입 국물입니다. 네 맛있었습니다. 치즈 맛 나는데요? 치즈요? 네, 아니 이게 뭐 별거라고. 자 확인해 보시죠. 지금 어디 가세요, 셰프님, 셰프님, 셰프님. 약간 치즈 맛 나긴 하거든요. 근데 아, 왜 자연스럽게 저한테 주세요? 아 나는 먹어봤어. 뭘 먹어봐?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주시고. 응. Shall we? 어 괜찮대. 한 번 더 먹어봐. 진짜 괜찮아. 아 진짜로 별로 괜찮아. 아니 교토리군. 아 이 괴식에 대한 면역이 없는 친구였구나. 야 내가 이거 끔찍한 줄 알고 이 정도 봐줬어. 야 동원이한테. 아 일단 이렇게 먹고 나서 느낀 건데 제가 오늘 많이 놀란 거는 연어와 참치.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어떤 식재료 중에서 가장 쩔었어요. 아 모르겠단 처음 먹어봤는데 와 어떻게 그렇게 약간 그 입에 식감이 남았어. 거의 푸딩 수준이었어. 지금 뭐 홍보하시고 싶은 채널이나 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은 일단은 이제 저는 사람들이 쉽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만들면은 기분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고 간결하고 그렇게 요리를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이나 그 유튜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리니코님의 유튜브와 트위치 팔로우 해주시고 구경하시면 음식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역대급 음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이만 따라할 수 있다면 진짜 신세계를 맛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여기 맛있는 요리 만들어주신 요리니코님께 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아. D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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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me,